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안철수가 집권 세력 견제해야 하는 그런 자기의 가치로 출마 선언을 했죠. 그런데 금태섭 씨도 서울시장을 한번 출마해 보겠다 하고 결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야권이 이렇게 출마를 자꾸 선언하는 것, 빅텐트를 치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같이 공정한 경쟁을 해서 승복하면은 야권 100% 승리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승리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이 정권에 대한 분노가 보통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때입니다. 이제 빅텐트에 모여서 전부 다 통합된 거기서 경선을 해야 됩니다. N분지 1이라는 의식을 갖고 말이죠. 이 안철수 대표는 사실상 집권 세력을 견제해야 하는 그런 선거에 공감한다고 하고 이제는 전혀 야권의 입장에 서서 지금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에게는 세 가지 카인의 표적이 있습니다. 자, 박원순, 제도권 아래 좌파를 서울시장으로 처음 앉힌데 기여한 사람이 안철수라는 그런 사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경선에 승복해야 됩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민주당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주는데 기여했습니다. 두 번째 카인의 표적입니다. 안철수가 그렇다 이겁니다. 제가 볼때 그런 표적이 한세개 있다. 지금 안철수 대표는 항상 부유하면서 그릇이 깨지는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새로운 마지막 정치의 길을 훌륭하게 걷는다면은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함께 다. 이제 그 과거에 그런 것을 딛고 또 안철수는 또 카인의 표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탄핵하는데 앞장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런 세 가지의 소위 그의 정치적 역점이라고 할까요? 있습니다. 카인의 표적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만은 그것이 적절한지 적절치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철수는 카인의 표적 세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에게 제가 부탁을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은 41%인가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안철수 대표는 3위를 했습니다. 20몇 퍼센트고요. 20인가. 홍준표 대표는 26%인가 아마 그랬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고집을 부리지 않고 둘이 경선을 해서 무슨 어떤 둘이서 어떤 목표를 정해서 뭐 여론조사를 세 군데를 하든 뭐든 해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승복의 논리를 그 당시 가졌더라면은 안철수가 됐든지 홍준표가 됐든지 두 사람이 중에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근데 안철수가 장애 요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유승민도 똑같습니다. 유승민, 그의 아집이 지금 이 시대에는 아집이 있으면 야권이 망합니다. 이 망할 사람들이 망할 요소들을 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에게 절대로 이번 일은 집권 세력 폭주를 막으려면 야권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필연적 사실을 지금 제시를 하는 겁니다. 금태섭, 그분은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왔지만 과거는 물을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의회주의자입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다면 함께 빅텐트에서 같이 경선해서 같이 한 사람이 탄생한다면 그 사람을 민다면
백전백승합니다. 그런데 이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절대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N분지일로, 이 N분지를 먼저 제안한 분이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 그분이 사실상 서울시장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로 나간다면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N분지일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N분지일, 모두 다 N분지일로서 같은 조건 하에서 같이 경선하자. 그렇게 해서 된 사람을 지금 이건 시대가 요청하는 겁니다. 야권 단일화는 시대의 요청이지 국민의 요청입니다. 야권 단일화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망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그대로 승리로 이끌어주는 그런 길을 카피트를 깔아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역사의 질곡을 또 한 번이 아니고 영원히 걸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 많이 승복의 논리를 갖고, N분지라는 의식을 갖고 가야 됩니다. 안철수 대표는 세 가지 제가 말했죠. 카인의 표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N분지 1의 경선을 서로 해서 한 사람 단일화를 시키는 그 길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단일화가 되면은 물론 서울시장이죠. 더불어민주당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결심이 확실히 섰다면서 집권 세력 폭주를 막으려면 나를 포함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에 나서가지고 여당 후보에게 맞선 후보 단 1명을 만들어야 한다. 아주 100% 말입니다. 안철수가 명심해야 될 얘기입니다. 금전 의원의 말을 명심해야 될 말은 바로 그겁니다. 딱한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 단일화에 나서야 된다. 정권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패배해야 언론이 트이고 숨죽이고 살아가던 의원들이나 강요들이 할 말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금태섭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합리적 지도자들도 이번엔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선거의 전망은 아주 좋습니다. 단, 조건은 단일화. 단일화를 파괴하는 어떠한 자라도 이제는 정치의 재단에서 쏙 빼버려야 됩니다. 단일화한 사람을 이제 밀어야 되는 그런 아주 좋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권 세력 폭주를 막으려면 야권 단일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우리 각오를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다져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떡합니까? 국민의힘 후보. 물론 단일화 대열에 와서 N분지1로 같이 경선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라고 지금 후보가 이렇고 안철수라고 이렇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금태섭, 안철수 또 국민의힘 후보 또 있는 후보 있으면 전부 N분지1로 해서 경선을 해서 공정한 경선을 해서 그 결과로 이번에 선거에서 이겨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내일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헌법이 숨쉬고 뛰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활성되는 성장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산업화시켜서 압축 성장을 시켜서 오늘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놨더니 이 정권이 이걸 허물고 있습니다. 이걸 이상 허물지 못하게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겁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